오늘은 3-way 카탈리스트 이제 뭐 TWC 한국말로 3원 촉매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3-way라는 표현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제 세 가지 유해 물질을 저감하는 촉매입니다. 세 가지 유해 물질은 질소 산화물, 그다음에 일산화탄소, 미연 탄화수소입니다. 이제 이것들을 저감을 하는 촉매인데 질소 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떼는 환원을 통해 저감하고 일산화탄소와 미연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붙여주는 산화 반응을 통해서 저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산화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화 반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산화탄소, 그다음에 미연 탄화수소가 화학 반응식에 개수는 맞추지 않겠습니다. 산소와 결합을 해서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산화니까 여기에 이제 산소가 붙으면 이제 CO2가 되겠죠. 그다음에 미연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산소가 이 수소 쪽에 갖다 붙으면 이제 H2O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 탄소 쪽에 붙으면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환원을 보면 이제 환원 같은 경우에는 NO에서 O를 떼주겠죠. 그러면 이때 NO랑 반응하는 친구는 이제 CO, OHC 또는 수소가 질소 산화물과 반응을 하게 되고, 그러면 질소 산화물에서 산소가 떼지니까 이제 이거는 질소랑 이산화탄소가 되거나 이제 H2O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일산화탄소와 미연 탄화수소가 질소 산화물을 환원을 시키는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3원 촉매가 이세 가지 물질을 잘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테트리스 게임에서 이제 블럭의 종류별 비율이 중요하듯이 일산화탄소, 미연 탄화수소, 그리고 산소, 질소 산화물의 적절한 비율이 중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적절한 비율은 이제 불꽃점화 엔진에서 람다 1, 이론 공연비에서 구현이 됩니다. 따라서 3원 촉매를 사용하는 이제 불꽃점화 엔진은 대부분의 운전 영역에서 이론 공연비 운전을 하게 됩니다. 람다 값에 따른 이제 유해 물질의 전환 효율, 컨버전 에피션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이쪽을 람다, 이쪽을 이제 뭐 전환 효율, 컨버전 에피션시라고 보면 이 전환 효율이 높을수록 유해 물질이 많이 저감이 된다. 이제 테일 파이프에서 많이 안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제 이론 공연비인 람다 1이라고 보면 먼저 질소 산화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질소 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원을 시키기 위해서 일산화탄소와 미연탄화수소가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산화탄소와 미연탄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후한 조건, 그러니까 람다가 1보다 작은 조건에서 많기 때문에 질소 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농후 조건에서는 전환이 잘 되다가 이제 람다가 1보다 커지면 이제 재료가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전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일산화탄소와 미연탄화수소를 보게 되면 일산화탄소와 미연탄화수소는 산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희박한 조건, 람다가 1보다 클때더 이제 많기 때문에 여기서 농후 조건에서는 전환율이 좋지가 않다가 이제 희박 조건에서는 전환율이 좋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제 미연탄화수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은 트렌드를 지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세 가지 유해 물질들이 다 저감이 잘 되는 영역은
이론 공연비인 이제 람다 원 두근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볼수 있듯이 산소에 굉장히 이제 디펜던트한 의존적인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따라서 삼원 촉매에는 산소를 이제 흡장을 할수 있는 능력, 이제 옥시젠, 이제 스토리지 캐패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통 OSC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옥시젠 스토리지 캐패시티, 이제 산소 흡장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제 산화세륨이 사용이 됩니다. 이 산화세륨이 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촉매에 워시코트에 이제 함유가 되어 있는데, 이 산화세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화학 반응, 이제 두 개의 산화세륨이 이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산소가 좀 이제 많다, 희박한 조건이다 하면 이쪽 방향으로 이제 반응이 일어나면서 표면에 산소를 흡장을 하고 있다가 이제 너무 농후하다, 산소가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제 산소를 이제 방출을 해서 적당히 여기 람다원 부근에서 좀 흔들려도 전환 효율이 높게끔 이제 이 유해 물질들이 셋다잘 저감이 되게끔 도와주게 됩니다. 삼원 촉매를 구성하는 이제 주요 물질들을 살펴보면, 뭐 이제 백금, 로듐, 뭐 팔라듐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세리아, 산화세륨 얘기도 이제 많이 나옵니다. 백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연탄화수소, 그러니까 덜탄 연료겠죠? 덜탄 연료와 이제 일산화탄소를 이제 산화시켜서 저감을 해주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 로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질소산화물을 환원시켜서 저감을 시키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팔라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컨버전 에피션시를 내려면 백금보다 많은 이제 코팅량이 필요한데, 그래도 장점이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라이트 오프 템퍼레처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즉 저온에서도 이제 활성이 잘 된다는 장점이 있고, 이제 대신에 단점으로는 이제 백금에 비해서 이제 같은 컨버전 에피션시를 내기 위해서는 코팅량이 많아져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OSC 촉매의 산소 흡착 능력을 주기 위해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통상 일반적인 삼원 촉매의 경우에는 이 백금과 이제 로듐의 비율이 5에 근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일산화탄소와 미연탄화수소의 산화 반응, 질소 산화물의 환원 반응과 별개로 연료가 농후한 조건에서는 이제 다른 반응들도 배출가스 저감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농후 조건에서는 워터가스 시프트 리액션으로 이제 알려진 일산화탄소와 H2O가 만나서 수소와 이산화탄소가 되는 반응, 그 다음 이제 스팀 리포밍, 수증기 계질 반응을 통해서 이제 이러한 미연 산화수소가 H2O와 만나서 일산화탄소, 뭐 이산화탄소, 수소가 되는 반응 또한 이제 농후 조건에서는 유해 배기가스를 이제 저감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여기 위에 언급된 뭐 백금, 로듐, 그리고 세리아는 이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게끔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